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체력이 약한 이유를 단순히 운동을 안 해서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체력이 약한 사람도 있고 후천적으로 약해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왜 간과하는 걸까요? 선천적으로 체력이 약한 사람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부모로부터 근육의 구성, 대사율, 심폐 용량 등의 유전자를 물려받는데 이는 체력의 기본적 구성요소입니다. 특정 유전자 변이는 근육 성장과 회복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체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여 가족 중에 체력이 약한 사람이 있거나 특정 질환을 가진 가족이 있을 경우 그것이 유전되어 체력이 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대사 관련 요인입니다. 개인의 대사율은 체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정 대사장애나 호르몬 불균형은 에너지 생성과 소비 과정에 영향을 미쳐 체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력 저하를 일으키는 호르몬 불균형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인슐린 불균형으로 인한 당뇨병, 부신 호르몬 불균형, 성 호르몬 불균형, 성장 호르몬 불균형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임신 및 출산 시의 요인들입니다. 태아의 발달 과정에서 영양 상태, 모체 건강, 환경적 요인 등이 체력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모체가 특정 질병을 앓고 있었다면 이는 태아의 체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체질적 요인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타고난 내장기관의 강함과 약함, 신진대사 속도에 따라서 열이 많은 체질, 차가운 체질, 습한 체질, 건조한 체질 등으로 나뉩니다. 이 체질들은 각자의 체질에 따라서 특정 음식이나 환경, 운동 등이 체력을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이어질 후천적으로 체력이 약화된 원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자신의 체력이 약한 선천적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신의 체력이 약한 원인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알맞는 보충과 처방을 해준다면 누구나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생각나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설계자 로브핏이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